유튜브 뒤집으로 가서 이번에는 제트님께서 만드신 밥텀 뭐하냐? 롤에서 위치나? 이런 거라고 해야 될까요? 네, 그래서 원딜은 파이퍼 브록 콜레트 펭수 펜이 제시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. 소포즈 포코바이런 댕댕이 햄 진 루루 해가지고 진짜로 바텀 차이가 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가시죠. 네! 뉴! 플레이! 그래, 왠지 펜이 많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? 없냐? 나이스! 아! 야, 그래도 6개면은 괜찮아. 6개면 괜찮아요. 여기 괜찮아, 괜찮아. 여기도 좀 견제하면서, 좋아. 견제하면서 아직 상에 남아있기 때문에. 야, 기다. 위쪽에, 하! 견제 많이 받고 있긴 하거든요? 아, 예, 진짜 괜찮아. 피 갈리주면서. 아, 내 팀이기 때문에, 가운데, 아, 장악팀이 있을 거란 말이지. 아, 야, 큰일 났다. 오, 살짝 빠져주고. 오, 야. 총 아니지. 오, 야. 이야, 빠르게 환전 모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세 팀이 남아있고요. 가운데 현재, 써니, 게일리 팀이 10개로, 어마어마한 파워큐브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많이 드셨네. 와, 이렇게 되면은 그냥 구경하는 거거든. 아유, 왜 잘 싸우고 있네 바깥에서,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. 이거는 어떡하나. 이거 끝났네요. 나이스 플레이. 미야오. 야, 항상 그래요. 상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설레는데. 왜 깔았을까? 아, 참! 달려들었죠! 마지막 경기 되죠! 우와! 가차 없어요. 가차 없습니다. 근데 지금 네 팀이 남아있고요. 가운데 지금 피카츄님 팀이 여유롭게. 와! 큰일 날뻔했다! 우와! 야, 과제 잘 썼다! 투비미님께서 잘 와줬고, 그리고 피카츄님께서 그게 과제 잘 써가지고, 아, 근데 여기서 지금 러퍼스가 나도 몰랐는데 팬이잖아. 그리고 방어 그걸 설치하면은 이게 또 스플래시가 들어가가지고, 아, 이거 그냥 특별히 깨진단 말이죠? 미야오. 지금까지 제드님께서 만드신 바텀 뭐하냐, 뭔가 이게 게임을 하면은 농담삼아 이제 원딜 차이, 소폭 차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한다면, 그러면은 또 자극적인 부분도 있었고, 조합을 맞춰서 이렇게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재밌었어요.